네. 생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되다, 되다 보면은 좀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많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 병행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일반, 사회에 있는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창업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갖춰지면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 뭐 부담스럽거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 정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선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집이 뭐 삐까뻔쩍하고 모든 시설이 막 최신화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람이 잘 통했으면 좋겠고 잘때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갔는데 곰팡이 벽이 엄청 쓰러 있고 이런 집에서는 살기 어렵잖아요. 이런 정도만 아니어도 됐는데 그런 집도 30만 원이라는 월세에 해당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취업을 하는 것도 힘든데 취업하고 나서 도 그렇게 꿈을 이뤘다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창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잖아요. 특히 제주도는 요즘 들어 특히 자기 집 마련해서 결혼하는 게 쉽지도 않아서 그에 반해서 집이 꼭 있어야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이갭 사이에서 좀 다들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살고 있는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세요. 말 그대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이죠. 이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주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저 옛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제주는 섬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떤 걸 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청년들을 아, 육지로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대표적인 게 바로 스카이를 비롯한 인서울 대학교에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좋은 대학교를 가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용이나 높은 등록금 같은 걸 내더라도 청년들을 보내고 싶은 상황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를 보내는 것부터 아주 과도한 경쟁들이 제주도에선 시작됩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요. 바로 연합고사.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중학교 때부터 과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딸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 저도 딸랑이었었는데요. 딸랑이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갈때 성적이 아슬아슬한 친구들, 그러문계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데 성적이 아슬아슬한 친구들한테 딸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딸랑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마치 이, 이걸 떨어지면 인생 나고자가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어, 특히 넌 딸랑이가 공부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 자존감이 한 순간에 막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쩌지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못한 친구들하고 놀지도 마라. 어. 말 그대로 절반에 넘는 친, 절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인문계를 못 가는데 그 친구들을 인생 나고자 인 것처럼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어울리게 되면 물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경쟁들을 하고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삶을 찾아봤을까 고민을 해 봤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니까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대학교를 간다는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국영수 를 한다고 해서 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수시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거 가지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본인의 진로나 방향들을 찾잖아요 근데 제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없으니까 수시보다는 정시에 저희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특기생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공모전 있는 것좀 알려주는 것 외에는 도움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꿈 아니면 자신의 진로 방향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치여서 어, 살아가고 있는 거가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청년이 돼도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전 청년이 되면 아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무언가 고민들을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친구들은 성적, 삶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부, 이 불편한 시선들, 내가 대학도 못간 친구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시선에 치여가지고 이미 어떤 도전들이나 내용들을 멈추고 그저 삶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바라던 인서울을 했던 친구들은 어, 거기서 다양한 꿈이나 내용들을 끌수 있었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성형마저도 스펙인 시대에 어, 치이면서 저학년 때부터 대학교의 로망은 사라진 채 경쟁에 치여 또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어, 제주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펙이라고 하는 경쟁도 경쟁이지만 제주 환경 속에서 어떤 고민이나 내용들을 하기가 다른 육지보다는 훨씬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어, 어떤 좌절감 그리고 아 나도 서울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건 그냥 제주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요 부모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것 같아요 어, 부모님이 생각할 때 자녀의 효도는 자신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육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이 끝난다고 치더라도 일자리는 육지에 갔거나 어, 제주에 오면 민망해하고 에이, 어떻게 하다가 인사를 했는데 다시 제주에 와버렸네라고 하는 고민을 어, 민망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쟁을 하고 일을 하면서 찾아서 스펙 경쟁해서 해가지고 일자리를 가져도 여전히 환경들은 좋지 못합니다. 뭐 취업률, 고용률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 76% 작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질을 들여다보면 되게 위험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이 비정규직 비율인데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정규직이 높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갖고 뭔가 일하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는 상황들에 처해 있죠. 또, 임금에서도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근데 또 노동시간은 임금 대비 높은 지역 중한 군데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 아, 나 일자리를 제대로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주거에서도 저희의 삶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청년 주거 빈곤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주도가 서울을 제외하고 청년 주거 빈곤율이 가장 높은 도시래요. 어, 높은 임대료? 그리고 낮은 임금? 그리고 오래된 주택들. 이런 쪽에서 살다 보니까 주거 빈곤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어,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면 대학 주변에 원룸 괜찮은 원룸에 살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0, 600만 원을 줘도 그 정도의 원룸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 대학생들 대상으로 주거 부동산 가격이 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60%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어, 대학 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내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요, 저 또한 제주를 떠나고 싶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주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꿈꾸고 싶거든요. 어, 뭐 대단한 꿈이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꿈,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나랑 맞는 사람들과 어,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고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현실들이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이 제주의 청년들의 미래가 녹록지 않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주라고 해도 미래에는 어, 절망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함께 우리 미래를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주 MBC 청년 특별기획 '기류의 청춘 우리를 말하다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먼저 우리 청년의 형실, 현실, 제주 청년의 현실을 실감나게 전해주는 보배 씨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다, 다들 좀 살기 힘들다 이런 막연한 얘기들은 많이 해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제주의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먼저 함께 이야기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청년협동조합의 박경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호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옷차림만 봐도 벌써 이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청년농부의 이준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년차 귀농인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이제 취업이 목전에 다가온 분이거든요.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김미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이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 김다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다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원래는 가장 먼저 소개를 항상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청년들에게 미리 양보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보배 씨가 하는 이야기도 먼저 들어봤는데 사실 지사님도 이제 청년 시기를 거치셨지만은 이제 그 시기 지나서 이제 기성 세대에 들어서신 분이잖아요. 이 보배 씨가 말하는 제주 청년들의 현실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음. 어, 우선, 그 좌절감을 느끼고, 어, 앞으로의 희망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답답해하는 네. 그 점이 좀 음. 어, 안타깝고요. 또, 그러한 제주의 현실, 이게 또 하루아침에 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문제였으면 벌써 이렇게 어렵지도 음.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네네. 하는 점에서 음. 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음도 좀 무거우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같이 또 고민을 해보는 것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사실 취업 문제가 청년 문제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취업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미 씨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죠. 네, 4학년이에요. 바로 취업의 목전에 다가왔네요. 네. 걱정도 좀 많이 되겠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제주도의 취업 현실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제주변에 살펴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음. 아, 자기가 음.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네. 음. 이제 제주도 안에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직업 탐색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꿈이 없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회계사를 준비할 건데요. 이제 저처럼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서울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제주도 안에서는 이제 학원 같은 것도 부족하고, 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 시스템도 부족하고 이제 훨씬 서울이 더 낫기 때문에 다들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할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아, 이건 좀 가슴 아픈 이야기 같기도 한데. 우리 박경호님께도 좀 여쭤 볼게요. 이제 제주도 취업 시장이 사실 좀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요? <laughs> 솔직히 제주 지역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야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일을 해봤는데 뭐 소위 말하는 그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미명하에 노동력을 많이 착취당했었고 또 심지어는 조금 폭언과 욕설 조금 이제 그런 간접 구타 이런 상황도 많이 겪어봤던 것 같아요. 노동 환경이 좀안 좋겠죠. 그렇죠. 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저만 겪었던 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2017년 제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 실태 조사를 보면 일자리를 일자리 고용 정책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답했던 게 진로를 이제 온전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20.2%로 청년 활동 수당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어요. 음. 뭐 이처럼 저는 청년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청년들이 좀 가깝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현실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또 우리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런 쪽의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우리 산업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차 산업, 그다음 관광 몇 가지의 예, 공무원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제 미래 의 지향적인 산업은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그게 현실로 가기에는 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이 제한되 있고 그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나 어, 일, 일거리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월급을 꼭 작게 줄라서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아니라 규모 자체가 약하니까 경쟁력이 약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그 인재들에 대한 네. 그 대우 수준이 낮은 면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제주도에서 키울 수 있는 산업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고, 음. 또 제주도에 없는 산업은 좀 불가피하게 또 전국으로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나가는 게꼭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주도에서 일차적인 이런 모색과 지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제주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네. 않겠죠.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 어, 할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laughs>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서 네. 이 정책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남아서 살고 싶은 청년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잘안 되는 현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럼 이야기가 이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온 우리 준영 씨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준영 씨 장화에 보면 지금 흙이 묻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어, 밭에서 일하다 지온 거잖아요. 네, 어, 예. 이 농촌의 사실 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필요한 얘기는 하는데 예. 막상에 농촌의 현실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농촌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농산어촌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많은 청년들이 어, 귀농이나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제주의 농산어촌 지역으로 오,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미 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든 거기서. 하려는 것들은 창업에 좀 유사할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음. 부분보다는. 어, 왜 취업보다는 창업이 유사하냐면. 그 농산어촌 지역 자체에 취업 자리가 크게 없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그~ 내려오는 친구들이 그~ 취업을 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 네네. 어~ 그들을 위한 좀 맞춤형 음... 청년 그~ 농산호촌 청년 정책이 네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니까, 청년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 일자리가 네. 농어촌, 농산어촌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네.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 맞습니다. 만들 수 네. 있는 것들도 많고. 음, 그러면은,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착을 할수 있도록 초반에 네.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예. 농산 어촌에 가고 싶어하니까. 예.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지속성 있게 음... 계속 못 있는 이유가 네네. 막상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내려와도 여기서 무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음... 그들에게 맞는 지역별로 아니면 음... 농산 어촌의 각 지역별로 그들에게 맞는 좀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 제주 도내에서 이 취업의 다양성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빈 씨는 지금 유턴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는 서울에서 네. 다니고 지금 내려왔는데 네. 막상 내려보니까 제주도 취업 현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음, 다까좀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의 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게 조금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연봉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할 수도 있고, 음. 누군가는 뭐 어떤 자신의 자아 실현 이런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러한 선택지들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기에는 제주의 일자리들이 그런 점에서 아직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것 하나랑, 음. 그다음에 그런 일자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곳이 그런 일자리인지, 어떤 곳이 나에게 맞는 일자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자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주 안에서는. 예참 네. 청년들의 이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정보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예. 네, 지금 다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 지금 그 인력을 구하는 사람, 그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이게 사실 서로 맞지 않아서 음. 각자가 각자를 찾아다니고 예. 아니면 인터넷 취업 사이트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채용된 경우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 과연 이, 이 구인 한 사람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선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취합하면서 이제 역점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일자리 어떤 연결센터. 네, 네. 예, 지금은 고용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를 주고 뭐~ 취업 알선 요런 정도의 정해진 일에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의 필요성이 맞는 그러한 내용들 이걸 키워서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어~ 고향을 나갔다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뭔가 정착하러 왔는데 나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원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자세히 정보를 올리면 예. 이런 부분들을 공신력 있는 음. 행정기관 또는 예. 행정과 민간이 손을 잡은 그런 데서 이걸 연결도 시켜주고 이럴 서 그게 알바 자리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바 임금 같은 것도 보장해주고 음. 그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이직해 나가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고용센터의 기능을 예. 서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신력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서로 어, 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비스를 음. 해주는 이렇게 예. 함으로써 이것만 돼도 어~ 지금보다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사님 그 청년 시절보다는 지금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아무래도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참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단기적인 정책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면서 예. 같이들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청년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줘야 될것 같고 말이죠 자 그다음에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가장 또 힘들어 하는 게집 문제 이 주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희도 영상을 봤지만은. 자, 그러면 한 번, 몇 명, 많이 안 되지만,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집 때문에 정말 서러움을 겪어봤다,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분. 손한번 들어볼까요? 지사님 <laughs> 빼고 다 들었네요. <laughs> 아, 저도 들는 아, 저도 <laughs> <듣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사실, 예, 맞아요. 예, 청년들에게 요즘 주거 문제, 집 문제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씨가 대학생이잖아요. 또 기숙사도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룸 생활하는 그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청년들,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그 주거 문제는 좀 어때요? 어,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 집이랑 제주대학교가 꽤 멀어요. 이제 버스로 통학을 하려면 한 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도 아... 자취를 꿈꾼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자취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금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네. 월세는 50만 원이고 또 이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너무 멀지만 이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시간 걸리는 그 통학 시간을 그냥 버스로 다니고 있어요. 음. 그리고 친구들도 보면은 원룸 이런 비용들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원룸인데 친구랑 같이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쉐어하는군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들어갔을 때그 선배 언니 네. 오빠들 보면은 집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들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취업을 하면은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상 독립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높은 집값 때문에 아, 제 주변에는 아직 독립을 한 선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빈 씨가 서울에 학교 다니다 제주 내려오서 깜짝 놀랐다면서요? 아 네,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사실 너무 월세가 서울은 비싸니까였거든요. 음. 그 저는 이제 부모님이 보증금을 마련해 주실 형편이 되지질 않아서 제 고시원이나 다른 분들의 집에 얹혀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것도 있었는데. 사실 내려오니까 상황이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은 거예요. 서울이랑. 네, 그래서 월룸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월세는 서울이랑 비슷하고 또 제주는 근데 연세라는 개념이 있어서 예. 목돈이 없으면 아예 집을 구하기조차 힘든 음. 상황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제주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보다 뭔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하기 더 힘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이걸.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네. 지금 농촌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니까 농산화촌에 <laughs> 살고 계신데 아유. 사실 농촌 지역의 집값도 요즘에 이렇게 싸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도 여기 제주에 내, 내려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좀 있었는데 서울 집값이랑 그 제가 지금 대정읍에 있잖아요. 그쪽이랑 차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아. 처음에 정착할 때그 마을에 대정은 마을 어르신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노인회관에서 아침에 이, 그 잠을 잘 때는 이불을 펴서 자고 다시 그날 아침에는 어르신들이 놀러 오시니까 그걸 다시 개서 옆불 한쪽으로 딱 밀어놓고 그렇게 한삼 개월 정도를 살았어요.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싶어서 가더라도. 네. 역시나 그 집값 문제 때문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뭐 알아보니까 뭐 행복주택이나 셰어하우스라든가 뭐 네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좀 어려웠던 게첫 번째로 아직 그 적용이 안돼 있던 상태였고 두 번째로 적용이 되더라도 아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집도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와있는 집들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 역시 가격이고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사실 우리 제주가 청년들이 처음에 집 구해서 나가기 에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laughs> 지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몇년 사이 에 너무 많이 집값이 올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계층에는 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자리 잡기는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다들 그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이 굉장히 절실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어 사실 뭐. 임금도 낮지만 대신 생활비도 적게 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뭐 생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낭떠러지가 생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는데 뭐 결혼이든 취업이든 자기 독립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데 큰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개인이 그냥 열심히 사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부동산 값도 잡고 이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같은 것도 많이 예,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지 않은 상태로 현재 와버렸잖아요 그럼 옛날을 탓하는 거는 이미 지난 얘기고 예. 지금 이래도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형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매입 임대 같은 거집지으려면 음.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서 일단은 그 어,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층들을 위해서는, 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싸게 융자를 해주고, 음. 또그 이자 차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다각적으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몰라서 못 쓰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전세금 같은 경우는 현재 도에서도 꽤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은 행정의 서비스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공급을 우선 늘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급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제 필요한 음.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제 가난은 거의 개인 문제로만 이제 지불을 했었던 네. 것이 있었죠. 정착하고 집 사는 것도 다 개인이 할 일이지 왜 나라에서 해줘야 되냐. 근데 진사님 말씀으려면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 세계 10대의 수준의 경제로 컸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각자 개인이 하는 부분들은 그영역대로 키워나간다더라도 음. 공공이 또 안을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짐을 떠안는 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우리 저희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일자리 고민은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이라면 좀 상황이 달랐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열심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고 하면은 사실 뛰어들어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뛰어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음. 뛰어든다고 해봐야 매번 알바만 전전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취직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봐도 이제는 우리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예. 상당 부분을 이걸 떠안아 줘야 되겠다. 네. 예. 지사님이나 이제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 설득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빈 씨가 이번에 그 청년들의 쉐어하우스 제주 청년 초가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이 네. 반응들이 좀 어땠었는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 청년 초가 입주자분들이 총 여덟 분이신데요 아직 사실 입주를 한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래도 지금부터도 조금씩 이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제 출퇴근 거리가 3 시간 정도는 걸렸었는데 아... 이제 그 시간이 뭐 삼십 분 이내로 줄어드니까 네네. 매일 2 시간 반의 시간이 자신한테 챙기면서 뭐못하했던 공부들을 할수 있다던가 자기가 음... 앞으로 해보고 싶었던 어떤 취미 활동들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알바비의 절반을 월세로 이제 내치고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월세로 내던 그 금액들이 줄어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과일을 사 먹는다던가 음. 그런 소소한 소비들을 좀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주거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고 주거 문제가 조금만 해결이 되어도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그 범위 자체도 굉장히 넓어진다 라는 음.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전문 용어 나왔잖아요. 내친다고. <laughs> 예.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청년들이 주거비를 그 내치느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 인생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조차도 좀 내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임대료만 좀 줄여줘도 청년들이 사회 에 나와서 정착하고 자신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앞, 자기의 삶 앞으로의 삶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네.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요. 어, 이 질문제는 기성세대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집이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욕망의 산물이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주도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어올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또 이렇게 고생을 할수 있다는 부분 좀 고생,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 그럼요. 어, 이제 지금 집을 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집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부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누가 언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나 혼자는 괜찮겠지, 이거보다는 전체가 어느 정도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사실 그런 고민들, 고통들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그고 우리가 아직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취업과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잘안 되고 있었을까? 나름의 그 대책들도 나왔었는데, 청년들의 체감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경호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어, 청년에 대한 이슈는 이제 IMF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16년도 이전에는 조금 청년의 문제를 그냥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면 되지 않냐 음. 이런 방식으로 네네. 채용을 조금 취업을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16년도에 6월에 이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뭐 지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수 있고 청년들이 뭔가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기회들을 많이 이제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음. 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주도의 청년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은. 약, 1, 아직 1%도 안 되는 네.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1%의 예산 중에도 이제 주요 한 3개, 4개 정도의 정책 사업에 많은 예산들이 포함이 되었고, 그 정책은 이제 일부 청년들한테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청년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는 정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원탁회의나뭐 청년 공간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청년정책심의위원회나 이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정책 참여기구가 참여기구가 있지만 아직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네. 실질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나 음. 예산의 배정이나 그리고 정책의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기존에 청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정책들이 조금 많이 변화도 되고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이거는 한번 확인해 을 보고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정책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럼 민 씨가 지금 여기서 가장 어린 청년이죠. 어 그런 정책들이 아 나한테 참 어, 필요한 것이구나, 나한테 와 닿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어때요? 체감하는 게? 음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지금 학점 채우기도 너무 바쁘고 음. 자격증 따야 되고 졸업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도 준비해야 돼요. 스펙 채우느라.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니까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것도 너무 바빠서 이제 무슨 정책이 있고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야 너무 힘들어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그것이 무엇이 있고 네.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음. 걸알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음. 거 무슨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죠. 예, 어 이건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그럼 농촌은 어때요? 농촌에서는 이런 정책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아예. 지금 체감하는 것들은 좀 어떠세요? 아 농산어촌이요. 네. 그 농산어촌 지역에 제주 농산어촌 지역에 매력을 느껴서 계속 그, 그쪽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느껴지는 정책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제주의 농산 농산어촌 지역은 일차 산업 위주의 그 산업 구조잖아요. 네. 그런 산업도 장려가 돼야 되고 그 산업 이 장려 되면서 지속적인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그곳에 사는 청년들이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뭐, 정, 제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국의 어디를 봐도 네네. 좀 어려운 음... 것 같거든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청년들이 처음에 정착을잘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니요 음, 그러니까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청년들이 예전보다 이 정책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아까 미시처럼 취업의 치인을 하고 이제 그런 정책이 있는 것도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체감하는 게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 청년 지원 조례가 우리 법적인 근거가 제주도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지금 2년밖에 안 돼요. 예. 물론 그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청년 원탁회라든가 의 아니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정책들을 취합하고 정책들이 제한돼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제안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 워밍업을 지금까지 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개개인이 어떻게 정책 다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난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음. 생각 하고요. 대신 우리가 청년들의 그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네.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찾아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노력만 하면. 아니면 기본적인 사회에 참여해지는 청년들 또래끼리의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서비스나 행정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전달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저희들이 갖추려고 합니다. 예. 어, 몇 가지의 그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 느꼈어요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 시작을 못 했거든요. 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네. 논의들을 거쳐서 내년 정도 되면, 어, 음. 이런 것도 있어? 아,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생길 겁니다. 음.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 한번 여기 모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음. 청년 수당 같은 것만 해도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자, 월 50만원에 어, 그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인, 10개월인 이 주면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들이 일정 숫자, 5천 네. 명이면 5천 명 음. 이렇게 어,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마련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는 어떤 게 가장 이게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들이 목표는 내년부터는 이거를 실행을 하자라는 네네. 거고요. 제가 지사님 말씀을 듣다가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laughs> 네, 네. 있어서 네, 해드까요 네. 그 제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바빠서도 있지만 지사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사실 청년들이 스스로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단계에 참여하는 기회가 굉장히 아. 적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의 어떤 소위 말하는 청년 문제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의존을 해서 좀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도 아직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청년 문제 전문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주거 문제도 있고 모든 사회 문제 사실 압축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야에도 전문가가 되기는 사실 어려운데 어떻게 네.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관심 분야라던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을 같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한 다음에 만들어낸 해결책들을 음. 실제로 정책에 작게라도 어떻게 좀 반영이 되거나 소통이 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청년 문제 전문가 나름의 청년 문제 전문가가 되고 조금 더 청년들에게 맞는 청년 정책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청년 스스로의 문제인데 청년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 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네네. 또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죠. 그런 음. 면에서 우리 원탁회이라든가 청년 공간.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들을 많이 받을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이 네. 되어야만 가장 정확하고 또 실제 활용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게요. 네. 사님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 다 채용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웃음> <웃음> <laughs>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려면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만 더 있으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다음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왔습니다만은 그 시각의 차이가 좀 컸던 부분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으로도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 세대 입장에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요? 처음에 발제를 들을 때는 그 현실 위주로 또 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네. 어, 좀 많이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네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당당하고요. 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어, 도전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에너지들이 넘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힘을 많이 얻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이제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되고요. 또 이것 없이는 다른 문제들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라 것을 저희 기성세대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기성세대는 자기 아이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의 청년들을 함께 챙겨야만 자기 아이들도 앞으로 예,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이런 입장에서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런 청년의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도지사가 앞장서고요. 저희들 기성세대들도 함께하도록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노력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런 연결들도 할 테니까 네. 힘내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활성화시켜서 많이 전달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저희들이 뭐 개방직이든 아니면 위원회든. 청년들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통로나 방식들을 저희들도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부터 비롯해서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우리 청년들한테 좀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은 자주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자, 이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반대를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들어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자주자주 만나서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재준비 씨가 마련한 청년 특별 기획 기류의 청춘 우리를 말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